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행 가는 날, 맑은 날씨에 컨디션도 좋고 게다가 텅 비어있는 도로까지. 그런데 이런 경험은 생각보다 흔하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바로 교통 체증 때문입니다. 온라인에서 이미 고질적인 문제거리가 된 지 오래였는데요. 이 문제는 지하도로에서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교통체증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다양한 시스템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하도로에서는 이마저도 무용지물이라는데요. 현재 도심 지하도로의 교통 제어 관리 기술은 없는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하도로에서 교통 혼잡이 발생할 경우 지하 구간뿐만 아니라 이 지하도로와 연결된 인근 도로들, 지상의 도로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교통 제어 기술이 필요합니다. 지상에는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원활하게 하는 다양한 장치들이 잘 구비되어 있지만 지하도로의 상황에 맞는 교통 제어 관리 기술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앞서 말씀드린 문제 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늘어난 차량으로 인한 안전과 소통에 관한 문제입니다. 꽉 막힌 도로로 인해서 이용자들이 겪게 될 불편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몰린 인구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하도로에서 교통 혼잡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질서 없이 몰린 지하도로에서 과밀한 차량들로 인해 빠져나갈 수 없을 때 운전자들이 느끼는 답답함, 이걸 미연에 방지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개발된 것이 바로 TJ캡. TJ캡이란 교통 혼잡이 발생하기 전의 시점을 미리 찾아내 관리자가 미리 도로 운영 전략을 짤 수 있도록 돕는 알고리즘입니다. 교통 시뮬레이션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비심을 활용해서 지하도로의 유출입구와 같은 연결부에서 교통 수요라든지 속도, 또 운전자들의 주행 패턴 습관 등을 확인해서 다양한 환경이 이 TJ캡을 통해서 확인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로의 운영을 맡고 있는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TJ캡을 확인하고 그 사항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궁극적으로는 교통 혼잡 발생 가능성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 혼잡 예측 알고리즘으로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입해서 관리자의 적절한 조치로 혼잡을 해결한다는 겁니다. 교통 혼잡 예측 알고리즘의 활용법 또 있습니다. 지하도로 내 사고 발생 시 운전자 주행 특성을 고려해 도로교통 당시의 위험도를 평가할 수도 있다는데요. 다양한 모습의 지하도로의 특성에 맞춰 저마다 다른 위험도를 판단해 관리자가 맞춤 운영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지하도로를 하더라도 각각의 환경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환경에 맞춘 운영 전략을 세울 수 있다면 향후에 지상과 지하의 교통 분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쪽 도로로 과도하게 차량이 몰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알고리즘으로 맞춤 운영을 하면 지상과 지하로 교통량을 분산시켜 효율적인 교통 운영으로 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하도로의 교통 혼잡을 예측하고 설계하는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과 함께 달라질 우리의 미래. 직접 연구한 전문가들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요? 앞에서 쭉 설명을 드렸지만 이 기술의 목적인 교통 혼잡 문제의 완화가 있겠습니다. 도로에 맞는 운영 전략을 세워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사실 이 기술이 조금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숨겨져 있는데요. 올해부터 도심 지하도로나 또 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고 특히 서울시에는 두 개의 지하도로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지하교통 인프라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 확실한 시점에서 지하교통 제어 관리 기술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기존의 지상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교통 관리 기술이 아닌 지하 공간 환경에 맞는 관리 기술이 생겼으니 앞으로 더 다양한 변화들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교통 혼잡 예측 알고리즘부터 열릴 지하 교통 시스템의 미래가 기대됩니다.